안녕하십니까? 시카고에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져 첫 추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정비나 겨울 맞이 집안 재정비, 건강 관리 모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1일 수요일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는 생생한 데일리 뉴스와 전문가 코너, 그리고 한인사회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세종문화회 김호범 이사장님과 루시박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들어온 사건 사고를 종합한 11월 첫날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층간소음 이웃 간 분쟁이 총격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 30분께 뉴욕 브루클린 지역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래층 거주자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블라디미 메서링과 그의 아들 차인 와이무드라고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신원은 제이슨 파스로 확인되는데요. 경찰은 아직 파스를 체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피해자 메서린이 낮에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밤에는 우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재혼한 데릴과의 사이에 네 자녀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스는 용의자로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짧게 근무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됐고 바닥재가 나무여서 걷기만 해도 큰 소리가 났다며 이로 인한 주민 신고가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4,000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미국 서남부 내륙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하일랜드 도로와 아구안가 목장 주변에 화재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총 2,200에이커가 불타고 있습니다. 건물 3채가 소실됐고 다른 6채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4,000명에 대한 대피 명령과 더불어 1,700명에게는 대피 경고가 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산불은 건조한 기후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절성 돌풍 센타 에나라는 이름은 허리케인급 속도로 부는 국지적인 바람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카고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시카고 마라톤에 대한 등록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카고 마라톤은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죠. 이번 대회에서 사상 최대 5만 명이 참석을 하고 기록이 신기록이 나왔죠. 2시간 35초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내년 대회는 10월 13일, 2024년 10월 13일로 예정됐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시카고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료는 240불이고요.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250불입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뛰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6일 주최 측이 지원자 풀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추첨이 진행됩니다. 추첨에서 뽑힌 사람은 12월 7일 그 현황이 통보됩니다.
시카고 마라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미리미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시카고 관광 명소인 시카고 박물관이 재건축 후 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환상 박물관, Museum of Illusion이라고 하는 이 박물관은 두 배 이상 넓어졌으며 20개 이상의 새로운 전시물을 새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시각, 지각, 인간 정신의 영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십 개의 전시물을 통해 인간 두뇌의 내부 작용에 대해 자세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환상 박물관을 둘러보는 데는 최소한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47개 전시관 중에서 특별히 엄선돼 시카고 관련 설치물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설치물에는 방문객들이 시카고의 고전적인 집의 2층 창문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티켓 가격은 23달러에서 28달러인데요.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동반 시 무료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형 체인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문을 닫는 건데요. 월마트의 존 퍼너 CEO는 가장 바쁜 때인 추수감사절에는 직원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며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건 풋볼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건 한 해 같이 일하게 된 월마트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월마트 직원들을 위해 스토어를 닫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타켓 스토어의 경우는 2021년부터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았고 콜스 스토어도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월마트에 이어 알디나 코스코 체인점들도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테크 구조조정 소식입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을 지칭하는 빅테크들이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한 후 지난 3분기에 매출 실적이 성장세를 보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투자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기술업계는 팬데믹 성장 이후 인력을 감축하고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등 2년 이상 경기 둔화와 실망 끝에 다시 도약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3분기 매출은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아마존은 매출이 전년 대비 13% 늘어나고 있고 각각 565억 달러, 14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매출은 11% 증가한 767억 달러, 메타는 매출이 23%나 뛴 341억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2만여 명을 감원한 데 이어 더 인력을 줄이고 있으나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은 애플의 경우는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녀 양육비죠. 주당 차일드 케어 비용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디일까요? 재정 상담 기업 헬스 어드바이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전체의 주당 차일드 케어 비용은 평균 32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차일드 케어 비용이 많이 드는 주는 네바다주였습니다. 493달러입니다. 뉴저지가 그 다음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워싱턴 DC 427달러, 하와이 413달러, 그리고 워싱턴주 408달러의 순위로 비용 부담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곳은 아이오와 182달러, 미시시피 203달러, 오클라호마 209달러, 알칸소 219달러, 그리고 알라베마
230달러 정도였습니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높았는데요. 5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이 410에서 450달러 등의 등으로 부담이 높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인종별 분석인데요. 아시아인이 차일드케어를 위해 지출하는 주당 비용 평균이 476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타인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흑인의 경우 주당 비용이 평균 305달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해외 유권자 등록 개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총선거를 위해 제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90일간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제외선거인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국외 부재자 및 제외선거인입니다. 국외 부재자의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제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외선거에서 제외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완전히 돼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입니다. 국내 이슈몰이 성공하고 영국까지 뜨겁게 달군 한국 영화가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8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 초청돼 환호 속에 상영을 마치고 돌아온 보스톤 1947인데요. 영화 소개를 위해 시카고 지금의 문화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스톤 1947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1947년 광복 후에 처음으로 대극 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네. 주연 배우 임시완 씨와 하정우 씨의 케미가 돋보이는 감동적인 영화 네. 보스턴 1947 지금 만나보시죠. 우와. 이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개인적으로도 되게 떨립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 와, 너무 놀라운 이야기다.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싶어서. 동기정, 남성용, 서윤복 세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나온다는 게 좋았었고 우리가 1945년도 해방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련한 거장 감독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입니다. 너무 저한테는 임팩트가 커서 며칠 갔던 것 같아요. 태극기를 날리며나 마이웨이나 시대물의 대작을 만들어내는 감독님의 연출력 전 세계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온몸으로 한거하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품이었는데 아 이게 참 운명 같은 거구나. 어떤 인물보다 굉장히 영화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마라톤의 산 증인, 전설 같은 분이시죠. 송기정이라는 인물을 좀 무게감 있게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하정우 씨한테 제일 먼저 제안했고 팀크루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인물들이 얼마만큼 교감하고 일체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연기 참 잘한다 싶었어요. 부족한 정보 시스템을 다 뛰어넘는 정신력이 뒷받침해주는 제2의 송기정 같은 선수. 서인복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 비춰지기를 본인이 노력을 했어요. 실제 선수들의 한 6, 70%까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샷을 잡는데 손이 확 돋더라고요. 에너지가 강한 친구구나. 정말 무시무시한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해방된 조국에서 온 그들의 매니저 같은 역할입니다. 광복한 이후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였고 파이팅 힘내세요가 아니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맞는 역할인데 우리가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시대가 처해 있는 현실이 허드리고 빌런이었기 때문에 1947년이 여러 가지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의 덩어리를 갖고 살지 않았을까. 미술팀과의 협업, 컨셉의 접근성, 리얼리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시대물이다 보니까 각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한뜸 한뜸 영화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스턴 떠나가서는 좀 큰 화면에 큰 스케일의 장면들 약 한 4개월 전에 넘어가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한 달 반 촬영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었지? 보스턴 마라톤 장면 전체는 다시 봐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1947 보스턴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젊고 뜨거운 영화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영화. 극장에 오셔서 명절 보스턴과 함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완 씨는 영화를 찍는 8개월 동안 배우보다는 운동선수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시완 씨는 하루 3끼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었고 네. 촬영 쉬는 중간에도 틈틈이 운동을 하며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촬영장에 3대 밥차라고 불리는 맛있는 밥차가 오면 참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군요. 세계 5대 마라톤의 도시 시카고에서도 보스턴 1947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소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영화 소식인데요. 네. 범죄, 액션, 스릴러 영화 독전 2 11월 17일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차승원, 한효주, 조진웅이 벌이는 긴장감 넘치는 범죄 액션 영화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바랍니다. 그렇군요. 특히 독전 2에서는 네. 파격 변신을 한 여배우가 있어요? 네. 한효주 씨가 큰 칼 역할로 네.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독전 2는 지난 10월 5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화제가 됐죠? 네.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차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겨울철 차 정비, 차량 관리법에 관해 알려주실 변종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동차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자동차 정비는 주기를 얼마에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정비는 보통 오일 체인지를 가실 때 정비사들이 다 체크업을 해주니까 정확한 개월은 없는데요. 가능하시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시는 정비소에 가셔서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일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엔진 오일이 2015년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하이 스피드 디자인이 많이 나와서 레귤러 오일이 자꾸 없어지고 신테릭이라는 오일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신테릭 블렌드라는 오일이 기존에 우리가 쓰셨던 레귤러 오일입니다. 그거는 3,000마일 한 번씩 하시고 신테릭 블렌드는 그렇게 하시고 신테릭 오일은 내추럴 오일이니까 5,000마일 이상 또는 뭐 5개월, 6개월 정도 하셔도 되고 보통 정비샵에서 다음 오일 체인지 마일이나 날짜를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거기에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10,000마일짜리 오일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네, 어제 눈이 왔어요. 네. 겨울철 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문이 얼거나 창문이 안 내려오거나 그런 일을 발생하는데 겨울에 날이 추워질 때는 내 문 쪽에 문을 여시면 안쪽에 그 고무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 문이 얼지 않고 여는데 수월하시고 그 다음에 와이퍼 앞에 창문에 바람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게 조금 녹은 다음에 와이퍼를 작동해 주시는 게 와이퍼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도어 핸들을 문 열으실 때 겨울에는 처음에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 조금 태핑을 탁탁 두드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핸들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그렇다면 아까 와이퍼 말씀해 주셨는데 와이퍼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시카고에 산 경험으로는 가능하시면 와이퍼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느 달을 정하셔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이퍼도 너무 싸구려를 쓰지 마시고 최소 가능하시면 중상품을 좀 선호해 주시면 비전도 좋아지시고 또 오래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겨울철 되면 워셔액이도 겨울철용으로 따로 나오나요? 예, 겨울용 썸머타임, 윈터타임이 있는데 보통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자꾸 가격에 너무 연연하시는데 겨울철에는 그 워셔액 앞에 그 파란 통 주유소에 가시면 파란 블루 칼라는 아는데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꼭 사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썸머 오일을 쓴 다음에 거기가 얼어버리면 나중에 돈도 많이 들고 그 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시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값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가능하시면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있는 워셔액을 1년 내내 사용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워셔액 살 때는 꼭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있는 표시를 봐야 되겠어요. 예,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타이어 공기압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정비소로 가야 되나요? 혹은 네, 응급 그렇죠. 처치법이 있나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 세이프트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네. 타이어에 센서를 안 집어넣는데 지금은 모든 차들이 거의 제 생각엔 99% 타이어 센서를 이치 타이어마다 하나씩 부착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기압을 읽어서 그것이 이제 좀 로어됐다고 보면 이제 타이어를 에어를 누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저만 아니고 많은 한국 정비샵에서 조금 애매하고 고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겨울철에는 타이어라는 게 바람이 빠지면 다른 세 바퀴보다 한 바퀴가 몹시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타이어가 무엇이 박혀서 빠지는 상태고 그냥 불은 떠 있는데 네 바퀴가 눈으로 보시기에 비슷한 높이라면 빠진 게 아니고 날씨에 의해서 공기압 측정 센서가 로그로 읽어주시는 거니까 정비샵에서 테크니션이 아 이건 빠진 게 아니니까 에어만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다섯 여섯 분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압이 뜨면 정비샵이든 주유소에 가셔서 에어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타이어 교체는 어떻게 확인하고 바꾸면 될까요? 예, 타이어 교체는 타이어가 그
패턴, 그러니까 깊이,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많이 안 타시기 때문에 타이어의 그 패턴, 깊이를 이제 우리가 32-32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10으로 떨어지면 가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를 집어넣어서 페니 그 끝부분이 그 보이게 되면 이제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건데 그게 페니를 집어넣어서 반 이상이 남아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타이어도 만들어진 날짜가 타이어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타이어가 고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등 트는 것처럼 갈라지고 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비사가 아 이것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는 것이 좋아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날짜를 보시고 정비하는 업소에서 아 이거 타이어가 너무 오래돼서 이 트렛은 그냥 살아있지만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 갈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 자동차 관리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문을 열고 걸어서 최소한 1분 정도 워밍업이라고 하죠. 아이들링으로 차를 웜업 해주는 게 좋고 2015년 이전 차들은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 웜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차를 시동 거시기 전에 자기 차를 한 바퀴 둘러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에서 뒤로 타이어 공기압이 제대로 있는지 뭐 다른 부품이 뭐가 불순물이 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후드를 열어서 그 워셔액이 있는지 부동액은 있는지 그렇게 체크하는 게 좋겠고요. 겨울철 부동액은 지금 자동차는 저희가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는 물을 집어넣고 여름 겨울에는 또 부동액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 판넬 가시면 50-50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진액 50, 물 50을 타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 회사는 블렌드는 어느 회사가 돼도 큰 지장이 없고요. 그 50-50이나 또는 100이라고 써 있는 부동액을 사서 쓰시면 좋겠고 이제는 그 칼라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칼라에는 꼭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주행 중 겨울철 날씨로 인해서 유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행 중 겨울철 날씨로 유의할 점은 특히 그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충분히 제동거리 그러니까 앞차하고 간격을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레인 체인지나 차선을 바꾸실 때 미리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내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에 쓰는지 한번 테스트 그러니까 그라지에서 나오시면서 습관적으로 한 서너 번 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드린 와이퍼 상태 확인하시고 물 이런 거 꼭 확인하시면 겨울철 날씨인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 변종헌 대표님 모시고 알찬 정보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윈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됩니다. 또한 오늘 밤 9시 재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카고 지금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 초대되신 세종문화회 김호범 이사장님과 루시박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루시박 사무총장입니다. 네, 네 그렇죠. 김호범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문화회란 어떤 조직인가요? 세종문화회는
루시박 사무총장하고 그때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이신 전현일 그 회장님하고 네. 두 분이 이제 공동 설립하셔갖고 2004년도에 지금은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지금 전현일 회장님하고 박계영 회장님 두 분이 공동 회장으로 리드해 나가시면서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루시박 사무총장이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맡아서 진행해 하면서 근데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가장 그 전문가들 네. 대학 교수님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가 모든 거를 그리고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모든 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한 거는 우리 루시박 사무총장이 설명해 드릴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은 언제 설립됐고 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2004년에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그 어디언스는 미국인들이나 미국 문화권에 사는 한인 2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낯설지 않게 그런 서양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자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국적인 그런 전통 음악의 띠미 있는 곡들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한국의 작가들이 쓴 소설이나 동화를 읽고 영어로 수필을 쓰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배우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서양 매체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결국은 한국의 문화가 미국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네. 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세종음악경연대 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있고 그 대상자들은 프리칼리지 스튜던트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네. 중등부, 초등부가 있고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년에 한 100명 내지 200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세종 장문경연대회는 이제 처음에 수필 쓰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전래동화, 그러니까 뭐 심청전이니 흥분은 뭐 이런 유명한 전래동화를 읽고 애들이 쓰면은 그 미국 그 영어 선생님들은 그게 아주 예, 뭐 비교 문학 같은 거로 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그런 거를 한대요. 비교 문학군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저희들 그 플래닝 커미티들이 그 대학에서 그 영문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인데 그분이 저를 하버드 대학에 있는 데이빗 머켄 교수님께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 시들 쓰는 대회를 해볼래? 그래서 영어로 시들 어떻게 써요? 한국말로 쓰기도 힘든데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제 조사를 해보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한테 가르치면 네.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시조 쓰기 경연대회를 하면서 네. 미국 영어 교사들을 상대로 시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네, 굉장히 참신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세종 장문경연대회는 매년 네. 한 1200명 내지 1900명까지 전국에서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상을 미국하고 캐나다만 했거든요. 네. 노스 아메리카.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외국에서 시조를 써서 보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3년 전부터 그러면은 국제 시조 경연대회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이 3회째였는데 처음에는 200명 그다음에 300명 이번에는 350명 해서 전 세계에서 29개국에서 네, 시인들이 영어 시조를 써서 보냈어요. 멀리서는 뭐 러시아니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뭐 베라벨 나라에서 다 네. 보냈어요. 지난 10월에 제3회
세종국제 시조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영어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전부 쓰는 대회였죠. 외국인들 네. 참여 수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29개국에서 네.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대상으로 많은 영역 중에 시조를 선택해서 경연대회를 이렇게 열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시조가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 형식의 시 형태인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인들이나 그 저 뭐 유럽인들 전부 다 너무나 재밌대요. 흥미로워하네요. 네, 굉장히 재밌고 또 어린 애들한테는 이렇게 이게 실러블 카운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아주 짧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라서 아주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특히 영어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교사를 상대로 교육하는 이유는 교사들은 공립학교 같은 데서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나가 한 100명 내지 200명을 가르치거든요. 한 그러니까 반은 아니고 이제 맡은 수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들을 네. 여러 클래스를 그러니까. 맡으니까. 여러 클래스를 맡으니까. 네. 네. 그래서 선생님 한 분 가르치면 그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퍼져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니까 프리칼리지 스튜던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 믿거든요. 네. 그래서 잘 따라하고 부모들까지 같이 배우고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와서 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교사들은 책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뭐 책이 있습니까? 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온갖 그 자료를 다 올려놨는데도 와서 자꾸 물어봐요. 책이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조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쉬운 문학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데 외국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려워하진 않나요? 외국 분들이? 아니요. 외국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시를 써보지도 않고 시를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시조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 시조를 가르쳤더니 얘네들이 그냥 이게 3444 3443 이렇게 실러블 네. 카운트를 맞추니까 무슨 퍼즐 같이 재밌다 그래갖고 시조 하나 써갖고 그러고 막 세 개씩 써온대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막 시도 읽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좋은 그런 시다. 그래서 시를 안 써본 사람들이 더 시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 시조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유명하신 분들이 쓴 시조 그냥 어려운 그냥 고어체로 이렇게 네. 보고 외우고 그랬지 저보고 시조 써봐라 하는 선생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아주 조그만 국민학생들까지 놓고 시조는 이런 거야 써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써요 미국 애들은.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방법이 또 네. 좋아야겠죠. 어려서부터 또 배우면 훨씬 예.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이쿠를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하이쿠 배우 거의 다 하이쿠를 갖다 다 알아요. 하이쿠는 일본 정형시인데 네. 시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시조를 갖다가 오게 되면 금방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학생들을 갖다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응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네. 이제는 기성 시인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네. 항상 그 코멘트를 보게 되게 되면 시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이 네. 어떻게 해가지고서 뭔가 하고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갖고 썼는데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계속 시조를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세종국제시조경연대회에서 어떤 작품으로 어떤 분이 대상을 수상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메릴랜드에 사시는데 네. 태어나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 시를 번역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러시아어로도 네. 시조를 쓰고 영어로도 시조를 쓰고 그래요. 네. 저도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네. 그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분이 처음으로 낸 게 아니고 네. 전번에는 세종 장문경연대회 때 시조 부분에서
기존에 참여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성인부에서 참가해가지고서 2등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네. 네. 이렇게 네. 대상으로 수상을 이렇게 그 선정하셨는데 그러기까지 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라는 그 아름다운 그 정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시조의 형식은 그 실러블 카운트가 3444, 3444, 네. 3543 그래서 전체가 45 실러블이 돼야 딱 맞아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형도 맞고 네. 그래야 돼서 저희 심사위원들한테는 이름 없이 그냥 시조만 딱 붙는다. 그러니까 아이디 넘버 붙여갖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1차, 2차 심사를 해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수상자를 뽑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저희가 이름을 밝히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름이나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고 네. 그냥 심사를 하십니다. 네, 세종문화의 저희 이제 사실 특색 중에 하나가 네. 상당히 공정하고 그래서 네. 그 심사위원님들을 갖다가 그래도 명성 있는 분들을 다 모셔요. 네. 그래서 그 시조 경연대회만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의 맥켄 교수님, 네. 그다음에 또 피터슨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김성곤 교수님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 시조에 상당히 대가하신 분들을 그분들한테 모시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 심사 부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고 음악도 그렇고 다 모든 걸 갖다가 아주 전문가들한테 네. 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누구 그 심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평이 그냥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저희는 네. 이 음악 경연대 장문 경연대 전부 다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하이 퀄리티 컴피티션이라고 선생님들이 다 네. 평을 하시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한국 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2세들이 뭐 음악 경연대 같은 데는 한 20, 30% 그리고 넌코리안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네. 장문 경연대는 전국에서 뭐 이렇게 1,500명 이렇게 올 때는 네. 한 95%가 넌 코리안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코리안들이 2세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점점 미국 애들이 더 관심을 가져 갖고 지금은 그게 90몇 퍼센트가 더 이제 미국. 네, 95%고 난 코리안. 그런데 네. 한국 애들이 상을 많이 타요. 아무래도 이게 문화가 네. 우리는 피에 흐르니까. 그럼 한글이나 네. 영어나 상관없이 동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영어. 이거는 영어로 시조 쓰기. 그러니까 이제 시조가 세계 문화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한글로만 시조를 쓰면 이제 네. 한국 문화잖아요. 그렇죠. 한국 문화가 이제 글로벌하게 네.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어야죠. 자기네 랭귀지로.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시조 참고서에는 독일말로 쓴 시조, 그리고 아프리카의 스와힐리로 쓴 시조, 네. 필리핀의 타갈로그로 쓴 시조, 그리고 러시아어로 쓴 시조, 스페니쉬 시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을 때 시조가 진정한 세계적인 문화의 하나로 문화의 하나로 네. 자리를 잡는 거죠. 네. 네, 시조라는 게 가장 내면적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니까 네. 자기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가지고서 남이 감동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을 갖다가 쓸 때는 아무래도 자기 모국어로 쓰는 게 그래서 시조라는 형태를 우리 아름다운 시조의 형태가 있으니까 네. 그걸 빌려서 하게끔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이제 시조 참고서를 출판했는데 시조 참고서요. 네, 네. 영어로 쓴 거예요. 근데 네. 영어로 시조를 어떻게 쓰고 가르치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역사라든가 배경 그리고 시조로 만든 음악들이 꽤 있거든요. 한국 가곡이라든가 네. 아니면 저희가 작곡가들한테 커미션을 해서 시조로 음악을 만드나 힙합 뮤직도 만들었고 클래식한 뮤직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년에 저희들한테서 상 받은 학생들의 네. 시조 그런 것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자랑을 해야겠는데 네, 이게 말씀하세요. 이 책이 금년에 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라고 네. 아시아 학회에서 그 Outstanding Curricular Book이라고 북한한 프라이스를 줬어요 저한테. 대단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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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국 학교 교사들을 위한 시조 교육 영어 참고서를 또 집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조의 그 역사적 배경이나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조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외국 여러 가지 외국어로 쓴 시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우리들한테서 상 받은 학생들의 시조가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행사나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는 행사는 이제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더욱 더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시조를 가르치도록 하고 싶고 저희 음악도 그런 한국적인 팀이 있는 그 음악을 서양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도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네. 2월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커멘터리가 있는 음악회.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그 우리가 그동안 컬렉트한 그 한국적인 전통 팀이 들어 있는 음악을 거의 150개를 컬렉트했어요. 네. 그거는 프리칼리지 스튜던트들도 연주할 수 있고 네. 프로페셔널도 연주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키노 스피커는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스쿨의 그 딘 데이비드 러드윅께서 오시고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갈빈 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또 다시 그 20주년 기념 행사로 시조와 한국 문학에 대한 네. 행사를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알찬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컬렉트 했다 그랬는데 네. 150개 컬렉트 했다는 게 사실 음악 경연대회를 할 때 지정곡 하나가 꼭 한국의 음률이나 한국의 요소가 들어간 걸 가지고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한국의 한국적인 게 미국에 이제 속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목적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곡들이 없어갖고 150개라는 게 저희가 작곡가들한테 부탁이 커미션을 줘가지고서 작곡가들한테 작곡을 갖다 의뢰해가지고서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의 요소를 써갖고 작곡하는 것도 좋구나 해가지고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쓰는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네. 좀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들이 하는 걸 보고 네. 한국에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국적인 운율이 있는 곡을 작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시조도 미국에서 저렇게 열심히 쓰는데 동기부여가 되죠. 우리도 좀 시조 가르치자 해서 저희가 오히려 한국에다가 자료를 또 네.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의 그 곡을 갖다가 네. 의뢰를 할 때 네. 전에는 한국 분들만 하셨는데 작곡 분들만 하셨는데 지금은 서양인 이제 한국인이 아닌데도 네. 한국의 음률이 뭔가를 제가 배워갖고 그렇게 곡을 써주시는 저 비한국인들도 여러 분 계세요. 작곡가님들께서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네. 혹시 지나온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있으실까요? 이문열 네, 저희도 그 특별 행사로 이문열 작가를 시카고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저 네. 그때 없었을 거예요. 왜 모셨는지 설명해 드려야죠. 네, 저희가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저희 그 번역판 영어 번역판을 갖다가 저희가 장문경연대 토픽으로 쓴 그 기회에 네. 모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은 시인이 또 저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 해럴 와싱턴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네. 시 낭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WFMT라고 그 클래식 뮤직을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듀서들하고 네. 한국에 가서 한국 작곡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곡을 이 WFMT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씩 프로그램을 두 번에 걸쳐서 네. 그게 또 저는 상당히 임프레스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분씩 해주시죠. 네, 하여튼 세종문화회가 이렇게 할 수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미국에다가 한국의 문화 요소를 갖다가 미국 문화 안에 정착시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후원자님들께서 많은 후원자님들이 저희하고 같은 그 저희의 그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담아서 저희 후원자님들과 그리고 저희한테 그랜트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저기 항상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네. 저희 모든 자료들이 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많은 동영상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시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촬영이 돼서 그게 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세종문화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보시게 되게 되면 다 모든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 김호범 이사장님, 루시박 사무총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요. 숨쉬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뺄 수 있다고 합니다. 복부 깊은 곳부터 끌어올리는 복식 호흡을 하면 내장지방 분해까지 돕는다고 하니 오늘부터 복식 호흡을 해보는 습관 가져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채쌤의 홈트레이닝 보시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윈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10분 동안 아주 몸을 지방을 불태워버리는 운동을 할 거예요. 오늘 딱 10분 하시면 내일 아마 1kg 빠져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운동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자리 뛰기 하면서 웜업 할게요. 뛰시면서 가볍게 손목도 풀어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해주시고 개탈탈 털어주고 좋아요. 목 돌려주고 반대로 바깥쪽에서도 안쪽으로 돌려주고 오케이. 달리기 하실 때 복근 항상 잡고 배 힘주고 쭉쭉 좋아요. 살짝 웜업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특히 고강도 운동 전에는 중요해요. 몸의 근육을 풀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이제 준비 운동 하시고 오케이.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스쿼트 할 건데요. 스쿼트 하면서 점프하면서 땅 찍고 올라와서 다리 모으고 다시 반대쪽 찍고 진행할 거예요. 쭉. 요거 힘드신 분들은 점프 안 하시고 앉았다가 벽 찍고 땅 찍고 땅 찍고 하셔도 되고 강도 괜찮으신 분들은 점프하면서 찍고 오케이. 시선은 살짝 45도 아래로 오케이. 여기 앉아주셔야지 상체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쭉 내려와주고 오케이. 여기서 좀 더 힘드시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 같이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오케이. 쭉 오케이. 좋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뛰어. 좋아요. 점프 후 호흡 내리면 앉을 때 후 후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오늘 고강도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10초 휴식하시고 호흡 해주시고 호흡 해주시고
다음은 암워킹 할 건데요. 어깨 근육 발달에 되게 좋고 전신 운동이에요. 재볼게요. 먼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다음에 내려가서 둘, 셋, 네 번.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네 번 서주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안 굽히고 내려가시고 스탑. 유연하지 못하다 하면은 살짝 굽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손목 조심하세요.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내려갈 때 코어 힘 계속 주고. 오케이. 둘, 셋. 오케이. 10초 쉴게요. 다리 풀어주고. 오케이. 다음에는 복근 운동 할 거예요. 오케이. 휴식 해주고. 자, 팔, 어깨 밑에 위치해 주시고요. 이거 엎드려진 자세에서 다리 하나씩 올려줄게요. 하나씩 복근 운동이에요. 복부 쪽으로 쭉, 쭉 당겨주세요. 오케이. 이게 좀 쉬우신 분들은 점프, 점프 추가해서 하시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한 다리씩, 한 다리씩. 어깨 너무 이렇게 되지 않고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일자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점프. 오케이. 휴식할게요. 10초 쉬어주고 다리 풀어주고 손목 풀어주고. 오케이. 다음은 버피 테스트 할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지옥의 운동 버피 테스트. 자, 가볼게요. 먼저 땅 짚고 다리 빼준 다음에 다시 가슴 쪽으로 다리 당기고 일어나는 게 하나. 다시 뒤로 빼주고 가져왔다가 일어나기. 한 번만 더 이렇게.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다리씩, 하나, 하나, 다시 한 다리씩 가져왔다가 일어나기. 다시 하나씩, 하나씩 갔다가 올라와주고. 이게 괜찮다 하신 분들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점프까지. 점프까지.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잘했어. 10초 휴식.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도 나중에 계속 하시다 보면 더 강도 높여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이 하다 보면 정말 늘어요. 자, 다음은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팔 옆에 자연스럽게 두고 여기 복근이 복근 힘줘서 딱 누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줄 거예요. 엉덩이 쭉 하늘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고 땅이 닿기 전에 올라오고 쭉 올라오고 이때 확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올라온 힘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업. 그렇지. 업. 업 할 때 호흡. 업. 오케이. 다시 하나 더. 엉덩이 힙업에 굉장히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쫙. 잘했어요. 다음은 누워서 복근 운동 할 건데 방금 힙브릿지 한 자세 동일하게 어깨 넓이 정도 벌린 다음에 누워서 상복부 살짝 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 팔로 발을 칠 거예요. 토터치. 옆 복근 자극 주는 거예요. 쭉 쭉. 발 안 닿아도 되니까 최대한 왔다 갔다 옆에 복근 자극 주면서 쭉 쭉. 목이 너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잡고 그냥 옆으로 복근 왔다 갔다 자극 주는 거에 집중해서 옆구리살 타파 쭉 쭉. 하나 둘. 약 하나씩 하는 게 하나예요. 셋. 네, 하나만 더. 오케이. 후,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운동. 우리 복근 운동이자 전신 운동인데 옆에 뒤통수 잡고 트위스트 하면서 최대한 무릎이랑 팔꿈치랑 만날 수 있게. 후, 만날 때 호흡 후. 그렇지. 이것도 옆구리 집중해서 다리 올리는 건 복부의 힘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자극 제대로 줘볼게요. 코어에 계속 힘 주고 쭉 짜내고.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 운동이에요. 잘했어요. 계속 조금만 더. 오케이. 후. 최대한 무릎 올리시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많이 안 올려도 되니까 복근 짜는 느낌 느끼면서 진행할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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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3. 하나만 더. 하나만 라스트.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 숨차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운동 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